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시리즈 설교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인데요.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국어 대사전으로 살펴보면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다라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말이 뭐냐면 무절제, 낭비 이런 것이 있다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절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절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참 잘 절제하는 걸까요? 사실 절제에 대한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 부탁을 들었을 때 특별히 제가 전할 열매가 절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제가 가장 전하기가 부담스러운 특별히 유독 부담스러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만약에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져서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언제를 다시 살 것인가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제가 선택하는 시간들은 거의 대부분 제 인생에 절제를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제에서는 실패한 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 삶 가운데 큰 성공이나 성취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크게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던가요?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에는요 언제나 이 절제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절제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권면하고 절제하라고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네, 김연아 선수인데요. 이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7분 드라마라는 자서전인데요. 여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자신이 돌아보면서 쓴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속삭입니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는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이 끓지 않는 건 바로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서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기대치를 낮추고 싶고 다가온 기회를 모른 척 외면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꼭 해야 하는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 탓도 있었지만 그 차이를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를 열심히 노력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기는 싫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마지막 1분, 그 한계의 순간이 아닐까?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이다.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동기부여도 받고 인내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기도 하고 절제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뭔가 굉장히 귀한 것을 위해서,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지만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말해요. 이 김연아 선수는요 어떻게 이렇게 절제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절제한 후에 찾아오는 그 영광, 절제한 후에만 만날 수 있는 그 열매를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서전에는 나는 이미 알아버렸다, 99도와 100도의 차이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모든 절제의 원리이자 기초입니다. 모든 절제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좋은 것이지만 지금 안 하는 것이 이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뒤로 미루는 것을 절제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절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와 이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신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청년의 때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을 중요한 순간에 가면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저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못할까? 왜 나는 계속적으로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할 때 저에게 찾아온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 헌신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 훈련을 모자라게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어서 아, 내적 치유를 받으면 괜찮아지려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걸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훈련받고 공부해야 되나? 금식도 해보고요, 결단기도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아봤지만
계속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마 이 김연아 씨가 말했던 이 절제의 글을 읽었다면 저는 크게 좌절했을 거예요. 이 젊은 청년도 하는 걸 나는 못하네. 나는 왜 김연아처럼 그렇게 못 참았지? 나는 그것을 왜 못 넘겼지? 나는 왜 매번 99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제 삶 가운데 여지나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제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절제라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쓴 이 편지 글 가운데는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래서 운동선수처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24절과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이요, 우리도 운동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상 받기를 원하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는 방법이 뭐라고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달리는데 달리는 것을 방향을 모르는 것처럼, 골대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처럼, 골라인이 어딘가 모르는 것처럼 아무쪽이나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가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주먹을 휘두를 때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세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때려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선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절제도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모든 일을 절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목표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거였겠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되는 목표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의 목표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예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절제하고 있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이 목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그 자신이 그토록 얻기 원했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예수님께 붙들렸는데요, 그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루었어 이렇게 고백하죠.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뭐예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절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얻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지 않는 거죠. 뒤로 미루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예요. 국어사전이 설명하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이런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욱하는 감정 올라올 때 조금 그거 누르고 다스리고,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조금 참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않는 육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분명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느리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맨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를 말할 때 이 절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엔크라테리아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엔크라테리아라는 단어는 엔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와 크라토스라고 하는 힘,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안에서부터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단어예요. 내부에서부터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엔크라테리아,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절제라는 것은 단지 조금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통치함 받는 것,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 이것이 절제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의 통치를 받는 게 절제인가요?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나서 자신은 어떻게 달려갔는지, 자신은 어떻게 그 달리기를 했는지를 27절에 써놨습니다. 2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절제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자신의 몸을 쳤어요. 그리고 복종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라고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예, 종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둘라고고가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 되게 하다,
종으로 살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을 쳐서 내 몸이 종으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무엇인가에 통치를 받는 노예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절제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절제했다고요? 내 몸을 쳐서 나는 내 주인이신 주님께서 통치하는 종이 되는 것으로 절제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요, 조금 더 감정을 다스리고 조금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조금 더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움츠리고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삶,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통치함 받는 종이 되는 삶, 이것이 절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으로 다스림 받는 삶, 그것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제 고민의 문제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치함 받아서 완전히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 그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민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의 해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으로 제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제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이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죄의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그럼 나는 과연 뭘 해야 돼?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스림 받는 이 절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통치함을 받는 이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게는 주인이 따로 있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싶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게는 주인이 있어.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뤘습니다. 제가 참 마음속에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인도해놓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미련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제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제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이 고백에서부터 성령께서 제 삶을 통하여 제 삶을 사로잡아 통치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제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내 주인 아니니까 내 뜻대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기쁨과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일을 주장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의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 당신인 것을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이 일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누리고 싶은 평안함, 제가 누리고 싶은 대우 주장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결단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결단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주인 앞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주권도 죽고, 내 권리도 죽고, 내 통치도 죽고, 그분의 통치만 나를 다스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결단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그 결단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려진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순간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단이 하루, 이틀, 세 번, 네 번, 열 번, 백 번, 천 번이 모이면서 그 결단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로 바뀌었던 것이죠. 실패해도 결단하고 넘어져도 결단하고 정말 처절한 좌절을 맛봐도 다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나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나는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나무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그냥 맺혀져요. 그냥 맺혀져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게 무엇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오늘도 결단합니다는 반복들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는 추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풍성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성령의 아홉 가지 모든 열매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나요?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야.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추수의 때와 추수의 열매를 결정하셔. 이 고백을 매 순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도 열매 맺기보다는, 성령의 열매 맺기보다는 죄의 열매에 더 가깝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도 괜찮아요. 우리들의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시 그분의 삶 앞에, 그분의 생각 앞에 내 결단을 드리면
그분께서 친히 자연스럽게 그분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가 예배당의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차 안에서 아니면 쪽방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음이 들릴까 봐 이어폰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우리 중심에서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늘 밤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기도가 순서가 있는 기도입니다. 한 번 한 번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절제는 절대로 절제해야지 돼서 절제되는 거 아닙니다. 절제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더 큰 보물을 발견하면
다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제해야지 하는 결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절제하게끔 하는 주님의 영광이 희미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보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극진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보는 눈이 가려워지니 절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참된 보물이신 주님을 보배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깨닫는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신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말하니 절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절제할 수 없는 우리의 희미한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보배로우신, 정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직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화려한 아버지 언어 수사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영광의 존재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뜨게 하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비추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세상에 무엇가나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보게 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만큼 말씀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그냥 짧게 기도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길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고 싶고 살았던 제 몸의 소원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결단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 하나님, 내 열매도 내가 주장하고 열매의 때도 내가 결정하고 열매의 방법도 내가 결정하고 했던 내 모든 소원과 하나님 내 마음을 모든, 하나님 내 마음의 육체에 하나님 육신의 소원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결정과한 것을 고백하며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결단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주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쳐서 주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주님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루어져서
날마다 날마다 실패한 자리에 놓쳐 넘어진 자리에 놓쳐 주님 앞에 마음을 들다가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드리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삶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함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가서 잠깐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서 역사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의 몸을 저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주권되심을 인정해드릴 때 주여 통치하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열매로 채우시는 주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죄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죄 통치 앞에 깊이 나아가 죄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깊이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죄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